결말을 단 2회 앞두고 많은 사건들이 이어졌던 이번 10화였죠. 특히 역시나 기대하고 있었던 인물, 강 회장의 역할이 아주 인상 깊었던 회차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 공격당할 위기에 놓인 태아의 모습으로 끝이나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어진 11화의 고를 통해 다행히도 멀쩡한 모습의 태아를 볼수 있었고, 10화 마지막 장면에서도 쓰러지는 태아의 모습이 공격당해 쓰러지는 모습보다는 누군가에게 밀쳐지는 모습 같아 보였다는 점, 그리고 피한 방울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라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아마도 손자를 구하기 위해 태아를 밀쳐내고 대신 공격당한 강 회장의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질 11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가장 먼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복잡한 마음의 연우를 볼수 있었죠. 사월이와 같이 연우 역시 태아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세조선에 꽤나 적응을 해버렸고, 다시 돌아갈 조선에는 태아까지 사망하고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돌아가지 않는다면 현재의 태아가 죽는 상황에 있어 아주 깊은 고민을 하게 될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어진 태아와의 모습들을 보니 아마도 연우를 위한 태아 때와 같이 태아를 위해 돌아갈 결심을 한 연우가 될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연우씨랑 다 해보려고 한다 말하며 자신을 꼭 껴안는 태아에게 안겨 눈물을 글썽이는 연우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기도 했죠. 아마 이어질 11화가 모든 회차 중 가장 가슴 아픈 회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시청자들 울림만큼 만족할 만한 결말을 선물 받을 수 있길 애청자로서 기대해봅니다. 이어서 떠나는 연우의 상황을 알게 된 건지, 안 가면 안 되냐며 함께 살면 안 되냐며 울먹거리는 사오리의 대사를 들을 수 있었죠. 해당 장면 역시 시청자들의 코끝을 시큰거리게 만들어줄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오리의 대사를 통해 연우를 따라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조선에 남기로 결정한 사오리라는 것을 알수 있죠. 해당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 이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번 10화를 통해 성표의 프로포즈 장면이 연출된 것 같아 보이고, 해당 상황 때문에 사오리 역시 연우를 선택해야 하나, 성표를 선택해야 하나 복잡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나, 하지만 결국 성표와 함께 남는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 보입니다. 연우를 따라가지 않겠다 선택한 순간이었던 건지 성표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사오리의 장면도 볼수 있었는데, 역시나 가슴 아픈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후 주치의 선배에게 제발 살려달라며 무릎 꿇고 부탁하는 태아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연우가 떠나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된것 같아 보이죠. 때문에 연우가 떠나기 전 심장병을 꼭 고쳐내야만 하는 태아의 절규 장면이 될것 같은데, 과연 모든 회차를 통틀어 단한 회차도 빠짐없이 등장했던, 그만큼 극전개에 중요했던 태아의 심장병 전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가장 궁금한 순간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태아를 걱정하는 주치의 선배도 잊을만하면 등장하고 있는데, 조금은 단순해 실망스럽기도 했던 천명이 연우를 도운 이유처럼 설마 진짜 주치의 도움으로 심장병을 완치해버리는 건 아닐지, 회차가 얼마 남지 않아 왠지 그럴 것만 같기도 한데, 많은 기대를 모았던 부분인 만큼 납득할 만한 전개를 통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전 상황으로 보이는 태아에게 이제 돌아가야 한다 말하는 연우의 장면을 볼수 있었죠. 충격을 받은 태아는 그럴 수 없다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태아만큼 힘이 빠질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고, 태아와 함께 연우를 보내지 않을 상황들을 기대하게 될것 같은데, 서둘러서 와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라고 말하는 태아, 그리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간 듯 보이는 연우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게도 상황을 뒤집지 못하고 태아를 위해 조선으로 돌아와야 했던 연우의 모습이 이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회를 남기고 해당 슬픈 전개가 이어진 만큼 분명 좋은 반전의 상황으로 이어질 마지막 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기다리던 태아 앞에 다시 나타난 연우의 상황이 이어질 수도, 혹은 반대로 뒤집어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연우 앞에 세조선에서 날아온 태아가 떡하니 서 있는 모습이 이어지진 않을지, 흥미로운 상황이 반드시 등장할 거라 믿기 때문에 이어질 슬픈 장면들을 잘 견디며 시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질 11화 그리고 최종화,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기대되시나요? 곧 조선으로 돌아가야 하는 연우, 그런 연우를 붙잡기 위해 마지막 떡밥인 심장병을 꼭 고쳐내야 하는 태아,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